이번에는 그 버튼 들어갑니다, 이제. 버튼 들어갑니다. 버튼인데 이렇게 좀 입체감 나게 올록볼록한 느낌 나게 하려고 49쪽에 2번 있죠? 지금 네개 만들기인데 일단 하나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등록까지 해볼 거니까 네개 중에 하나만 집중 공략을 하겠습니다. 원형 버튼 만들기. 원형 툴로요. 작업하기 전에 선색 면색을 먼저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선은 얘네 보니까 검은색이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할까 봐요. 우리는요, 선을요, 그라디언트 중에서요, 리니어 그라디언트 흰색 검정 하나 있죠. 딱 하나 있어요. 예, 색깔 중에서 여기서 그라디언트가 리니어 흰색 검정색 왼쪽에 있어요. 그거 누릅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페인트 버킷 이거 필 칼라도요 똑같이 흰색 검은색 그라디언트를 눌러요. 근데요 이거는 방향을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로크를 굉장히 두껍게 한10 해봐. 더 두껍게 할까? 더 두껍게 20. 스트로크. 아, 더 두꺼워야 되겠다. 40 해야 되겠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큼지막한 거딱 하나. 자,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인데 방향이 반대야. 칼라 펜으로 손대야 되겠죠? 그러니까 페인트 통이 됐든 이제 저기 이제 필 컬러가 됐든 스트로크 컬러가 됐든 뭐 하나를 딱 클릭을 해요. 아, 여기 눌러야 돼. 컬러 패널 눌러야 되겠다. 컬러 패널에서 필이 됐든 스트로크이 됐든 하나를 눌러서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돼요. 방향을 반대로. 그리고 얘가 두꺼워야 되는데 셀렉션 툴로요. 테두리 누르면요. 테두리 두껍게 할수 있죠. 그죠? 셀렉션 툴로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면 두께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입체감 나잖아요. 지금 바로 요거고, 우리가 원하는 게 요거거든요. 아, 근데 한 김에요, 이 가운데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볼래요? 가운데를 더블 클릭하면 면과 선이 다 같이 선택되죠. 예, 그러면 정렬 한번 합시다. 이거 자꾸 까먹거든? 스테이지 눌러놨을 때 가로 정렬 가운데, 세로 정렬 가운데. 자, 얘는요, 심볼 중에 우리가 그래픽까지 배웠거든요. 버튼 심볼 등록하는 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둘다 선택했죠. 면과 선을 동시에 선택했죠. 이 면을 더블 클릭하면요, 면과 선이 동시에 선택돼요. 했죠? F8입니다. F8이에요. 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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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은 버튼. 타입 누르세요. 타입 버튼. 타입 버튼. 타입. 그래픽 아니 됩니다. 버튼입니다. 네임은 자기 맘대로. 이렇게 됐죠? 근데요, 이렇게 생긴 게요, 우리 일러스트레이터의 그 바운딩 박스 뭐 비슷해요. 우리 포토샵의 바운딩 박스 비슷한데, 심볼 등록하면 이런 거 생기는데, 문제는요, 약간 작게 생겼죠? 지금 그 얘기하려고, 약간 작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웃라인 그 디자인, 패스 디자인 때문에 그래요. 요 연두색 누르면은 요게 아웃라인처럼 이렇게 패스 모양 보이잖아요. 눌러볼까요? 딱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스트로크는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스트로크는 퍼져나가서 효과가 밖에까지 퍼져나간 거고, 원래는 패스는 딱 요만해요. 그죠? 원래 패스. 컨트롤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만 돼도 손가락이 나와요.
이게 바로 버튼 심볼의 특징이에요. 수정 씨, 컨트롤 엔터 치면 손가락 돼요. 예, 마우스 되세요. 마우스 되세요. 예, 나왔다 되세요. 나왔다 되세요. 그치? 버튼 심볼로 등록한 것 말고 아무것도 한거 없는데 손가락 돼요. 커서 모양이. 자, 우리는요, 마우스를 대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그라디언트 방향이 하다못해 바뀐다던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지금부터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편집 모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을 했잖아요. 지금 심볼 등록했잖아요. 심볼 등록 뭐 그래픽이 됐든 뭐 버튼이 됐든 등록했는데 등록하면 못 고친다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약간 투명 유리 관 속에 들어간 거라 생각하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못 고친다 그랬어요. 고치려면 투명 유리 관의 뚜껑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저기 뭔가 고칠 수 있어요. 고치려면 바로 그거예요. 의외로 접근하기 쉬워요. 의외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의외로 얘를요, 의외로요, 셀렉션 툴로요, 딴거 말고 요거만 돼요. 요걸로 더블 클릭하면 끝나요. 자, 쉐이프 상태 느낌이 오잖아요. 특히 여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씬에서 원형 버튼 관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탁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씬 안에 원형 버튼 심볼 편집 모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불러요. 투명한 유리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거야. 우리가 고치려고, 수정하려고. 자, 그래서 우리는요, 타임라인이 여기는 이상하게 생겼어요. 숫자가 없어요. 업이냐, 오버냐, 다운이냐, 히트냐지, 1분, 2분, 1시 프레임 이런 거 없어요. 지금요, 마우스를 그냥 갖다 대기 전 디자인이에요. 업. 갖다 대기 전 디자인이고요. 오버랑 다운이랑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그대로 그냥 보여질 뿐이야. 우리는 마우스를 대면 뭔가 바꾸고 싶어. 바뀌게 되고 싶어. 그러면 오버. 여기에 키 프레임이 필요해요. F6. F6. 저 같은 경우는 셀렉션 툴이에요.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 그라데이션을 반대로 바꿀래요. 그 다음에 필 그라디언트도 반대로 바꿀래요. 스트로크 그라디언트를 좌우를 바꿔주고요. 필 그라디언트도 좌우를 잘못 바꿨나 보다. 아하, 이 큰일 났네. 그리고 컨트롤 엔터 치면 마우스 되면 바뀐답니다. 그라디언트 방향을 서로 반대로 바꿔줘, 각각 반대로 바꿔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꼬물꼬물 뭔가 느낌이 달라요. 다운은요, 다운은 마우스를 꾹 누르는 걸 다운이라고 하거든요. 마우스를 꾹 누를 때, 꾹 누르고 있을 때, 꾹 누르고 있을 때 디자인은 다운이에요. 다운도 키프레임, F6 눌러서 만들고요. 어떻게 뭐 해봐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뭔가 좀 해보세요. 색깔 바꿀까? 더블 클릭하면요, 이렇게 나오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나오죠. 여기 이렇게 색깔 뭐딴 거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보세요. 다운은 뭔가 색깔 좀 넣어봤어요. 누르고 있으면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야 돼요. 그 다운 디자인은 누르고 있을 때만 바뀌어요. 다운은 누르고 있을 때만 바뀌어요. 누르고 있을 때만. 다운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해보자고요. 그냥 해보자고요. 다운. 다운 디자인.
약간 촌스럽다. 약간 촌스럽다. 우리가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뭐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뭐 뭐가 자기네가 포인트가 쌓이나 봐. 클릭해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운에다가 이거 할까 봐. 이거 없애고요. 다운에다가 복 받으실 거예요. 이런 글자 넣을까 봐요. 누르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이런 거 넣을까 봐. 감사합니다. 다운에다가는 완전 특이하게 하는 거예요. 다운에다가는 동그라미 지워버리고 타자 치는 거예요. 누르고 있으면 요건 약간 글자가 장난기 있어야 되겠다. 글자가 장난기가 좀 있어야 재밌지. 이런 글씨. 이거 아니다. 이거 떠나야 되겠다. 이런 된장. 한글 안 먹는 거요? 아, 슬픈 일이네요. 영어로 예, 메모장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영어로 땡큐 그냥. 약간 되어 있잖아요. 누르고 있는 동안에 글자 영역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조금만 내리면 금방 이렇게 돌아와 버려요. 그것도 고치는 거 알려드릴게요. 마우스를 이제 꽉 누르고 있다가 좀 내리면은 금방 동그라미가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히트 뭐라 그러나 마우스의 그 반응 범위를 벗어났단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트를 할 건데요. 히트는요, F7을 누를게요. F7. F7을 누르고 여러분들이요, 만들고 싶은 히트 영역을 그냥 그림을 그리는데 선으로 그리지 말고 면으로 그려야 돼요. 얘는 선은 인식 못하고 면만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얼만큼 요만큼 영역이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되는 부분을요 만드세요. 이만큼 영역이면 좋겠다. 그만큼이 영역이 되는 거죠. 이거. 크게 했나? F7 했어요. 6해도 상관없고요. 다 상관없는데 뭐 그냥 깨끗하게 하려고 그냥 동그라미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선에 선색은 없어야 되고 면색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영역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 엔터 하면 자, 꾹 누르고 있으면 요 범위에도 이제 먹죠? 마우스 딱 놓으면 돌아왔죠. 그죠? 빨간 범위가 그 영역이 되는 거예요. 빨간 범위가.